조한석 씨입니다. 조회수 119건이고요. 저희 집은 깡촌입니다. 조만간에 시골집에 내려갔어요. 무뚝뚝하신 아버지와 그동안 못했던 대화를 나누며 산에 있는 축사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가 열 마디 하면 한두 마디 하시는 아버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말씀이 없으셨어요. 대화의 소재도 떨어지고 왠지 서먹함을 느끼는 찰나 축사 근처에서 정말 큰 똥을 발견했어요. 며칠 전에 저희 동네에서 멧돼지가 출연했던 적이 있기에 이거다 싶어서 와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여기 아직도 멧돼지가 내려오나 봐요. 어우 큼지막하기도 쌌네. 엄청 큰 놈인가 봐요 아버지. 그쵸? 전 멧돼지로 화질을 이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슬쩍 한번 돌아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가시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목소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 똥이다. 그거 내 똥이다. 아버지가 축사 가시는 게 많이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아버지와 더 서먹해졌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똥이다. 큰일 하겠었네. 엄청 큰 놈인가 봐요. 그쵸? 내 똥이다. 갑자기 이 사연을 들었는데 나니까 닥쳐 사연이 또 생각나네요. 정말 재밌었죠. 네, 나니까 네. 닥쳐. 9만 원 드리겠습니다. 내 똥이다. 저도 9만 원이요. 저는 10만 원이요. 9만 원입니다. 네, 9만 원이요. 아버지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아직도 멧돼지가 여기까지 내려오나 봐요. 내 똥이다. 윤성진 씨가 보내주신 짧은 사연이군요. 어? 우리 아버지는 길눈이 참 어두우십니다. 말 그대로 길치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천생연분일까요? 어머니는 웬만한 남자보다 길눈이 밝으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어머니가 운전하시는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운전하시는 아버지에게 참견이 심하시죠. 아유 어디로 가야 하는겨? 어머니 한 분이 빵 터지셨습니다. 저 분이 그 충청도 분이에요. 아유 그런가 보네. 아까 나 화장실 가는데 어디가? 묻더라고요. 아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겨? 마실 나가요. 저기로 가면 되겠네. 아유 거기 말고. 아우 저기 뭐 항상 이런 식이었죠. 엄니 일로 와봐요. 그러던 차에 아버지가 참다 못해 내비게이션을 구입하시게 됩니다. 옛날 때와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차를 타고 가시는데 아버지는 내비게이션 지시에 따라 운전하시는데 아우 이리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리로 가요 여보. 아무리 길눈이 밝아도 그렇지 내비게이션보다 정확하려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비게이션이 따라가는데 목적지가 안 나오더래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니 화가 나신 어머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젊은 년 말 듣더니 잘 됐다. 맞죠. 그러게 그 옆에는 말 안 듣고 젊은 년 말 듣더니 아주 그냥 쌤통이요 쌤통. 내비게이션에 질투를 느끼셨네요. 저는 9만 원이요. 저도 9만 원이요. 전 10만 원이요. 9만 원입니다. 9만 원입니다. 재밌다. 재밌네요. 짧고 재밌네요. 김대익 씨 사연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모르고 넘겨서 면허가 취소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안전교육 6시간을 받게 됐죠. 강사님이 안전교육이 이어지던 중 빕길, 빙판길 안전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이 중에 빕길, 눈길, 빙판길에서 사고 나셔가지고 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 옆에 얌전하게 생긴 아주머니 한 분이 살며시 손을 들었어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어떻게 다가 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참 진짜로 미안해 죽겠네요. 새벽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지가 꼬마 그 중앙선 넘어 지나가는 차를 부딪혔는데 예? 근데 그러고 튕겨가지고 그 뒤에 오던 차에 2차로 충돌을 했어요. 참말로 미안해 죽겠습니다. 큰일 날 뻔하셨네요. 사람은 안 다쳤습니까? 마 차는 박살이 났는데 사람은 멀쩡합니다. 그래도 진짜로 그 사고 난 그분들한테 미안한다 아닙니까? 아유 난 참말로 미안해갖고 그때 생각만 해도 정말 미안한데 이거 어떡하노 미안해갖고 어떡하면 좋나요 미안한데 얘. 예.
계속 미안한다는 말 하니까 강사분도 궁금했는지 왜요?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미안한 거예요? 그게? 그러자 아주머니는 그게요 제가 중앙선을 넘어가 저랑 처음 충돌하신 분은 문면허고 그 뒤에 튕겨갖고 충돌한 분은 음주운전이었고 두 분 다 구속됐어요. 정말 미안해 죽겠습니다. 뭐 차는 차대 한 명은 문면허고 한 명은 음주운전이라갖고 두 분 다 구속이 됐어요. 아주머니 이야기에 교육장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이걸 보고 일타삼피라고 하는 거죠. 모두 안전운전 안전운전하세요 하셨네요. 자 윤서영 씨. 저희 할머니는 귀가 어둡습니다. 옆에서 폭탄이 떨어져도 몰라요. 알 텐데. 하루는 야자를 빼고 신나서 집에 갔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야자를 끝나서 신나서 집에 아 끝났으니까. 밖에서 보니 거실 불이 켜 있길래 문에 귀를 대보니 안에서 할머니 가래침 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콕. 이게 들렸나 봐요. 다행이다 싶어 초인종을 눌렀죠. 딸랑뜨릉 띵동띵동 조용했죠. 이번에 문을 두드려봤어요. 역시 조용했어요. 휴대폰은 이미 배터리가 나가 전원이 꺼졌고 전 결국 미친듯이 초인종을 누르고 미친듯이 문을 두드렸죠. 할머니! 할머니 문 열어줘요 할머니! 너무 시끄러웠는지 옆집 아주머니까지 나오셨어요. 사정을 설명하니까 저를 안쓰럽게 보시며 아우 힘내. 시끄럽게 해도 좋으니까 열심히 두드려서 꼭 집에 무사히 들어가. 격려도 해주셨죠. 전 다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역시 조용했죠. 문득 저희 집 개가 생각났어요. 전 개 이름을 열심히 불렀지만 대꾸가 없었어요. 결국 개 소리까지 내기 시작했죠. 와이 와이 와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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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그제야 저희 집 개가 같이 짖기 시작했어요. 전 외쳤죠. 그래 짖어! 더 크게 짖어! 할머니한테 가서 짖어! 아파트는 개 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에 요란했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시간 정도를 개 소리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전 서서히 지쳐갔어요. 그때 엄마가 왔어요. 엄마! 이제 오면 어떡해! 그러자 우리 엄마 어이없다는 듯 집에 할머니 있잖아. 왜 못 들어가고 있어? 하더니 옆에 달린 방 창문을 드르륵 열었어요. 할머니는 그 방 컴퓨터에 앉아 인터넷 막고를 치고 계셨죠. 엄마는 복도 옆에 있던 긴 막대기를 들더니 할머니 어깨를 톡톡 치셨고 엄마의 방법인가 보다 이게. 할머니는 그제야 우리를 보고 왔냐 문을 열어주셨죠. 난 한 시간 동안 뭘 한 거니? 전 야자를 빼먹었다고 엄마한테 엄청 혼났고 아파트에선 흉흉한 소문이 났어요. 702호 딸내미가 미쳤는지 밤마다 개소리를 낸다고. 노홍건 씨입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밤새 물처럼 생긴 약을 7병이나 마시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장을 비우고 대장 내시경을 받기 위해 잠시 대기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께서 잠에서 덜 깨신 것처럼 부축을 받아서 회복실의 대기실로 나오시더군요. 회복실에서 대기실로. 잠시 후 간호사가 할머니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어제 드시라던 약 드셨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못 먹었어. 아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줘야 먹지 그건 못 먹어. 아니 그래도 드시고 오셨어야죠. 배에 똥이 가득 차서 검사를 못했어요. 그럼 어제부터 공복이 쉬실 테니까 지금부터 약을 드시고 장을 다 비우신 뒤에 검사를 다시 할게요. 아침은 안 드신 거죠? 아니 나를 뭘로 보고 다른 삼시 새끼 꼬박꼬박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요. 당연히 먹었지.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어요. 아 인생 저렇게 소신 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내시경하다 깜짝 놀라셨겠네요.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나. 맨 뒤에 짧은 게 하나 있네요. 나. DJ 찬. 손현진 씨입니다. 왜요? 아니 제목이 또 그쪽 얘기라요. 몇 년 전 같이 일하던 옛 직장 대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아, 솔직한 분이에요. 네? 대리님이 고등학교 때쯤 건대역 롤러스케이트장이 최고 잘나가는 곳이었대요. 한껏 멋을 내고 롤라장의 여자들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나게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급신호가 오더래요. 좀 참을까 하다가 신호가 점점 요란해져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된장 화장실 문고리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 꼭 한 번씩 있습니다. 게다가 팔을 걷어
뻗어도 문이 잡히지 않는 거리에 변기가 놓여있으래요. 잠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대리님은 바지의 허리띠를 풀어서 문 손잡이 메고 그걸 꼭 붙잡은 채로 일을 볼 일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벨트를 풀러가지고 예, 고리에 걸어서 걸고. 아하. 아, 난 참 머리가 좋은 놈이야. 혼자 흡족해하며 마음 편히 볼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요란하게 노크를 하는 소리가 나는 소리가 싶더니 문이 확 열리더래요. 그와 동시에 변기 앉아있던 대리님은 문 손잡이에 메어놓은 허리띠를 따라 앞으로 확 쏠렸고 딸려가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서자 신고 있던 롤러스케이트가 굴러가면서 대리면 그대로 화장실 밖으로 바지는 무릎까지 내리고 그 이후로 대리님은 롤러장을 안 가요. 그 이후로 대리님은 롤러장을 안 가요. 나한테도 안 가겠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조회수는 24건, 추천수는 빵. 수능이 끝났지만 저는 예체능 시험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늘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요. 그날도 늦은 밤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속이 안 좋아서 자꾸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세기를 조절하며 끼면서 가고 있는데 자전거 타고요. 앞에서 웬 술 취한 아저씨 두 분이 비틀거리면서 오시더라고요. 좁은 인도에서 자전거랑 술 취한 사람이 마주치니까 한 아저씨가 저한테 부딪히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방향을 틀다가 그만 그곳에 신경 쓰는 것을 놓쳤습니다. 부앙! 소리가 나게 방구를 꼈어요. 그러자 저와 부딪힐 뻔했던 아저씨를 다른 아저씨가 잡아당기면서 조심해야 오토바이 온다! 졸지에 자전거가 오토바이가 됐어요. 부앙! 엄청난 소리가 난다고. 네. 방구가 바람바람바람! 엄청난 소리가 났나봐. 네. 제법이 생각이 나네요. 최근에 만났는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와이프랑 각방을 쓴대요. 요새. 누가 재범 형이? 그냥 이렇게 애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잠자다 방구를 그렇게 자주 낀대요 재범이가. 자다가 방구를 팡 낀 거예요. 네. 근데 옆방에서 재두 씨가 여보세요? 전화 온 줄 알고. 잠결에 소리가 얼마나. 정말 머리가 좋아지는 알약 이름입니다. 현명환. 현명환. 1월 4일 새해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날은 엄청난 폭설로 인해 버스, 지하철 모두 혼잡했어요. 눈길에 고개를 넘지 못하는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 행렬이 마치 한편의 재난영화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재해를 나름대로 극복하고 사당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앞을 서 이어서로로 갈아타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 반을 기다려서 드디어 지하철 스크린도 10m 전까지 왔어요. 한 시간 반? 와. 뒤에서 사람들은 밀고 전동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은 못 내리는 상황이 반복됐어요.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엄청 밀어서 그랬는지 아저씨는 갈라지는 목소리 톤으로 밀지 마! 아 밀지 마! 씨 밀지 마! 아!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치더니 늦게 온 사람은 늦게 탔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맞는 말이다. 그렇게 밀고 밀리는 인파 속에 단 10분이 지나자 아저씨가 드디어 폭발했어요. 야 씨! 뒤에서 한 번만 더 밀면 스크린 도 앞에다 똥 싼다! 내 뒤에 누가 됐든 똥밥을 각오를 해라 진짜! 진짜 안 있어요? 마치 테러범들이 승객을 위협하듯 아저씨의 급박한 외침에 사람들은 모두 빵 터졌어요. 신청곡을 써주셨네요. 화요비의 그런 일은. 아 아저씨 얼마나 눌리셨어요. 한 번만 덜면 도 스크린도 앞에 똥 싼다. 엄청 밀었나 보네요. 아니 이게 마려운 상태일 수도 있었어요. 자꾸 미니까 그렇죠. 나올 것 같아갖고. 정말 마려울 때는 누구 앞에서 쑥 건드리기만 해도 힘들잖아요. 네. 네. 늦게 온 사람 좀 늦게 타! 진짜 맞는 얘기잖아. 그러다가 10분을 또 그런 거예요. 그 열받으니까 똥 싸놓겠다는 거죠. 되게 많았겠다. 전 9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전성우 씨군요. 진짜 해보고 싶었어. 조회수 16건, 추천수 빵빠라 빵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풍기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음식점을 인삼이 유명한 곳이죠. 유명한 거죠. 풍기 인삼. 굉장히 유명한. 어느 쪽인가요? 영주 옆에요. 네, 경상도. 경북도. 영주 옆에. 경상북도. 안동과 그 풍기, 영주 그쪽. 아, 그쪽이구나. 예.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풍기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풍기 곳곳을 다니며 배달을 하시죠. 하지만 시골에서의 배달은 유난히 힘든다는 점 아시나요? 모르죠. 모르시죠. 저희는 모릅니다. 제재훈 씨 아세요? 모르죠. 예. 왜 힘들다는 거지? 서울에서는 땡땡 빌딩 3층 휴게실로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 되지만 시골은 박병철 씨 댁 옆에 있는 은행나무 뒤에 길을 타고 들어와갔고요. 임성철 씨 댁에서 둥두 둘 쪽으로 돌아갔고 사과나무 많은 데로 와갖고 빵빵 그렇게 누르셔. 아니 힘들겠네요. 왜? 경상도라며요. 이분은 이제 그 이렇게 친척이 왔어요. 아니, 경상도인데 네. 충청도 분이 여기가 사는 겁니다. 네, 네, 네. 어찌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살게 그렇죠. 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전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배달이 들어오죠. 이러한 배달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저희 아버지의 능력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루는 이러한 배달이 유난히 많은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용천동 또랑에 상류에 있는 파란 텐트와 창락 사과 아직 안 딴 과수원 뒤에 있는 삼포의 배달을 연이어 완수하시고 돌아오는 기조사. 야,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고 가시는 거야? 미치겠다. 아버지는 용천동 또랑에 상류에 있는 파란 텐트와 창락 사과 아직 안 딴 과수원 뒤에 있는 삼포의 배달을 연이어 완수하시고 돌아오는 기조사. 아버지께서는 너무 힘들었다면서 어머니께 불만을 들어오셨죠. 다시는 이런 데 받지 마라. 갑자기 경상도가 됐네요. 아 이건 아까는 배달을 그 신청하신 분이고 네네. 아버지시니까. 네. 네, 여기 풍기에 사시는 분이. 네네. 만족하십니까? 정확합니다. 네. 아, 네. 다시는 이런 데 받지 마라. 어떻게 찾아내는 거고? 아? 앞으로는 안 갈 거야 내가. 다음 배달은 어디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머뭇거리시기만 할 뿐 선뜻 배달 장소를 말하지 못하셨어요. 어디냐고? 그제서야 어머니께서는 배달 장소를 말씀하셨어요. 삼가동에 개 짖는 집이요. 개가 안 짖으면 어떻게 그날 갔는데? 그날따라 아니 갔는데 그 시간따라 개가 안 짖으면 개 짖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삼가동에 개 짖는 집. 네. 그 집 한 마리만 있나 보다 개가. 개 있는 집도 아니고 개 짖는 집은. 그날 아버지는 삼거동 일대에 개 짖는 집 총 4집을 발견하셨고 장장 30분을 헤맨 끝에 그 힘든 배달을 완수해내셨답니다. 어머님이 주문을 잘못 받았네요. 네. 네. 삼가동에 개 짖는 집이라는데요. 개 짖는 집. 개가 24시간 짖나 보다. 자, 강종규 씨의 사연입니다. 오늘 저한테는 팬티 사연이 많이 오네요. 사각 팬티의 추억입니다. 조회수 158건, 추천수가 무려 6건이나 되는 엄청난 사연이네요. 팬티에 낚였을까요? 158건. 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각 팬티의 매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각 팬티는 그 뭐랄까 삼각 팬티의 타이트한 세상에 갇혀있던 중요 신체 부위의 새로운 자유를 만끽하는 그 카타르시스적인 쾌감이랄까요? 사각도 근데 종류 두 개잖아요. 네, 타이트한 거요. 타이탄 거 있고 헐렁헐렁한 거. 네, 헐렁한 거. 이분은 헐렁한 사각 팬티를 입으셨나 봐요. 트렁크 입으시는구나. 트렁크. 네, 트렁크. 네.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처음 입을 땐 괜찮은데 좀 입고 나서 마지막에 뭐 구겨져 있을 때 좀 보기 싫죠. 그 바지 갈아입을 때. 예. 네. 아무튼 저는 사각 팬티를 고집했습니다. 때는 2000년도. 태양이 작렬하는 한 여름 날이었어요. 과하게 건강한 체구를 가지고 있던 저는 당시 유행하는 힙합 패션을 즐겨 입었습니다. 커다란 박스티와 품이 큰 청바지, 그리고 거의 바닥까지 늘어지는 힙합 벨트를 메고 비트에 몸을 싣고 돌아다니고 있었죠. 이러고 돌아다녔나 보네. PC방 알바를 하던 저는 오밤중에 귀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린 탓인지 움직일 때마다 팬티가 말려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단연간 사각 팬티를 착용한 터라 어지간한 팬티 말림은 내공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사각 팬티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팬티를 펴보기 위해 뮤직박스 DJ가 믹싱을 하는 듯한 흉내를 내며 바지 위로 손을 문질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막아내리기는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말려 올라간 사각 팬티는 마치 티팬티로 변해 제 신체 부위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적 없는 골목에 들어가 팬티를 펴고 집으로 귀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느린 시각 가로등을 제대로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골목 안으로 숨어들어 저는 거의 티팬티로 변해버린 사각팬티를 원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꼼꼼히 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각또각 구두발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 여자분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며 골목길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급한 마음에 저는 내렸던 바지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전 바닥에 널브러진 제 힙합 벨트를 밟고 있었고 벨트가 밟힌 상태에서 바지를 확 당기자 바지는 무릎쯤에 걸려서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벨트가 무릎에서 쪼여져 버렸어요. 저는 그 자세 그대로 균형을 잃고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나타났어요.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던 그녀는 무릎까지 바지를 내린 팬티바람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제 모습을 보고 아 변태야! 어둡고 좁은 골목에 그녀의 비명이 맑게 울려 퍼졌고 그녀의 비명을 지르는 것은 끝나지 않고 저를 마구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태! 변태! 죽어! 죽어! 변태야! 죽어! 변태! 죽어! 아직도 벨트는 제 무릎에 묶여있고 비명 소리에 인근 주민들은 깨어나기 시작했고 전할 수 없이 바지를 아예 벗어버리고 팬티바람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빛의 속도로요! 그날 이후로 사각팬티를 입지 않습니다. 나는 변태로 오인받은 사태. 대부분 여자들이 그냥 이렇게 도망가는데 네. 여자분은 끝장을 내네요. 대담했습니다. 왜? 무릎팍이 묶여있으니까요. 변태! 변태! 죽어! 죽어! 자, 이현도 씨의 사연입니다. 이현도 씨. 아유, 좀 뜸하시더니 사연을 보내셨군요. 216건, 전수세건, 오빠 데려다 줄 거지? 제 동생은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유학생활 중에 만난 여친은 착하고 이뻤죠. 동생은 여자친구를 많이 사랑하지만 나쁜 남자예요. 동생 동네로 오게 하고 여친을 한 번도 집까지 데려다 준 적 없는 정말 정말 나쁜 남자죠.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데이트를 마치고 헤어지려는데 그날따라 여친이 동생에게 투정을 부리더래요. 오빠, 나 오늘은 집까지 데려다 줘. 한 번도 데려다 준 적 없잖아. 데려다 줘. 야 귀찮아, 너 혼자 가. 그럼 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는 것만 보고 들어가. 그러고 들어가. 동생도 조금은 미안했는지 버스 정류장에 가서 30분에 한 대씩 오는 버스를 기다려줬어요. 그런데 벼랑간 동생의 아랫배에 정말 묵직한 신호와 함께 극심한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동생은 야 나 지금 몸이 안 좋다. 네, 먼저 갈게. 오빠 오빠 버스 곧 오는데 좀 기다려줘.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오빠 오빠. 어쩔 수 없이 5분간의 사투는 시작됐어요. 땀이 비오듯 오고 눈앞이 노래지고 몸은 베베 꼬이고 동생은 정말 심각했지만 행복해하는 여친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여친이 타는 버스가 보였습니다. 야 버스 왔다 나 간다. 아, 조심히 들어. 하지만 여친은 사형선고 같은 말을 내뱉었어요. 오빠! 버스가 왔으니까 다른 것까지만 보고 가! 동생은 이번엔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시작됐거든요. 결국 사랑스러운 여친을 뿌리치고 미친 듯 달렸습니다. 오빠 어디 가! 야 이 나쁜 자식아! 그렇게 10여 미터쯤 달렸을 때 결국 동생은 멘탈이 붕괴돼서 길가 옆에 있는 화단으로 뛰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천국을 만났습니다. 이성이 돌아온 동생은 여친 서 있는 버스 정장을 뒤돌아봤죠. 여친은 버스에 탔고 동생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여친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오빠 버스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화단 속에 숨어서 나 가는 거 보고 있었던 거 다 알아. 그렇게 수줍게 날 보다니 이 바보야. 사랑해. 화단 속에서 본 거야. 이렇게 똥 싸고 있는 거를. 아직도 동생의 여친은 그날의 진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벤트인지 알았던 거예요. 안 웃기면 이민 갑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찬우 형이 귀에 착착 감기 읽어주세요. 써주셨는데 저희 형은 군대 시절 분뇨처리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똥차 운전병이죠. 어느 날 임무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하던 중 임무라니까 굉장히 큰 일인 것 같네요. 형은 아랫배가 묵직해짐을 느꼈어요.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화장실이 보이지 않았죠. 어쩔 수 없이 급히 차를 길가에 세운 후 그 옆에 밭에서 신속히 거사를 치렀죠. 그리고는 똥차 운전병답게 긴 호스로 똥을 처리하려는데 아 자기가 싸고 거기다가 그만 실수로 흡입이 아닌 배출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콸콸콸하며 그것들이 밭에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해본 분은 모르는데요. 진짜 저는 이걸 해봤거든요. 군대 있을 때
정말 10m가 날아갑니다. 이 압이 그렇게 세요. 그때 저 멀리서 할아버지 한 분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잘 보여! 지금 밭에 뭐라는 거요? 할아버지 그게 말입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혼날 생각에 형은 당황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분모 나오는 그것들 보며 걸음 주러 온 거요? 야, 이 냄새가 기가 막힌데 이게 걸음 주는 거요?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얼른 치우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게 어딜 가? 이장집만 걸음 주고 우리 집 안 줘? 군 양반 지금 사람 차별하는 거 보여. 걸음을 주려면 다 줘야지. 형은 분노하는 할아버지를 달래며 할아버지 밭에 걸음을 주러 갔어요. 그렇게 똥 뿌리러 왔어. 그렇게 한참 할아버지네 밭에 걸음을 주고 있는데 어디선가 방송이 일어났습니다. 아아 이장입니다. 지금 군대에서 걸음을 주려고 일이 점점 커지네. 대민 지원을 나왔으니까 속히 나와가지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걸음이라고 하니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서 받아가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 동네에서 하나둘 거듭 걸음을 받으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쏟아져 나왔고 형은 동찬에 있던 내용물을 전부 뿌려드린 후에요 부대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은 부대 복귀 시간이 늦은 것과 꽉 차 있어야 할 분뇨의 실종에 대한 책임으로 열흘 동안 군기 교육대에 끌려가 모진 훈련을 받았다고 하네요. 신종국은 정이라의 큰 것과 작은 것. 저는 키가 정확히 149.5인 여인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제 남자친구 반올림만 150이니까요. 제 남자친구는 160cm라고 우기는데 제가 보기엔 159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호빗 커플이에요. 호빗 쪽에 호빗 쪽. 호빗 커플이에요. 제신도 짝이 있다고 저희들은 한눈에 반해버렸죠. 얼마 전 친구 모임이 있었어요. 얼마 전 제대한 A군의 환영 모임. 참고로 A군은 키 190cm의 농구부 친구였어요. 아니, 야, 네가 농구부 애들을 어떻게 알아? 어? 야, 학교 농구장 청소하다가 친해졌어. 야, 오늘 걔네들 다 모인데 커플 모임인데 여자친구들도 다 농구선수라 완전 거인들이야. 저는 거의 덜컥 났어요. 전 키가 149.5니까 150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149.5라고. 네. 그것들이 우리를 완전 무시할 거야. 우리 깔창 갈까? 하지만 깔창을 사려면 시내로 나가야 했고 약속 시간까지는 1시간 남짓. 시간이 부족했어요. 무작정 근처 슈퍼마켓으로 갔습니다. 아줌마, 여기 혹시 신발 깔창 같은 거 있어요? 없어. 아, 어떡하지? 실망하며 돌아 나오려는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초코바이. 그래, 딱딱하지도 않고 물렁물렁한 게 중간에 에어 역할하는 머시멜로도 있고 3단이라 딱인데. 우리는 당장 랩과 초코바이 한 상자를 사들고 룰루랄라 나와 바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아, 랩으로 쌀내는 모양이구나. 그걸 봉지를 그대로 넣으면 소리가 나서 들키니까 봉지 뜯고 랩으로 싸자. 어그부치 안에 랩으로 싼 초코바이를 넣고 중간중간 흐트러지지 않게 포장 상자를 접어서 양쪽에 촘촘히 넣고 나서 실어보니까 호라! 어머! 폭신폭신하게 느낌도 좋고 어느 정도 신을 말하고 있냐. 어차피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을 거니까 괜찮을 거야. 에이, 그래 그래. 이거 까니까 너 진짜 커 보인다. 너도 짱 커졌어. 둘은 흡족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갔어요. 그곳에는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보기에도 벅찬 거인들의 집합소. 190 가까이 되는 친구들 3명과 1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여자친구들이 저희를 반기고 있었죠. 저희는 위축된 상태에서 1차 술을 마신 다음 2차로 가기 위해 일어서는데 실내가 따뜻해서 그런지 부츠 안에 초코바이가 슬슬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근처에 들어갈 거니까 괜찮을 거야. 아, 괜찮을 거야. 아, 정말 괜찮을 거야. 마음을 다스리고 밖을 나와 2차 장소로 이동하는데 그날따라 가는 곳마다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부츠 속은 떡이 돼가고 있었어요. 남친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예, 우리 그냥 노래방이나 갈까? 마침 눈앞에 보이는 노래방으로 친구들을 끌고 갔어요. 어디라도 빨리 들어가야 앉아야 했으니까요. 아, 그런데
아불사. 그곳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노래방이었어요. 저 남친인 친구들이 다 들어가고 난 뒤 눈치를 보며 살짝 벗고 들어가야지 하고 몸을 숙인 채 신발을 벗기 시작했는데 아! 제 발로 똥 쌌나 봐! 아! 발이 똥 묻었어! 아! 저짓말! 거인족 여자의 한 명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쪼꾸로 범벅이 된 발에 시선이 집중됐어요. 아내들 코를 막고 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대로 가다간 똥녀로 인증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뒤따라가며 소리쳤어요. 얘들아! 가지마! 이거 똥 아니야! 이거 쪼꼬마야! 사실 내가 아껴 먹으려고 넣어놓은 거야! 요즘 전 남친 손을 꼭 쥐며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170 이상인 애들은 절대 만나지 말자. 알았지? 재밌네요. 지승환 씨. 별명이 로댕인 친구 얘기입니다. 작년 겨울 로댕은 사랑과 취업에 실패해 우울증에 빠져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걱정돼서 집으로 찾아갔더니 침대에 웬 유골이 누워있더군요. 로댕이었어요. 이러다간 그대로 납골당이 갈 것 같아서 해결책을 생각하다 문득 로댕의 집에 오다 본 간판이 생각났어요. 성인 대상으로 우울증을 미술로 치료하는 곳인데 적극 추천해서 제가 예약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며칠 뒤 로댕은 용기를 내어 미술학원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학원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로댕의 어깨를 턱 잡더니 오셨습니까? 자, 겁먹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자신감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수업 시작하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로댕은 홀린 듯 끌려갔어요. 도착한 곳은 미술학원 탈의실. 자, 이제 옷을 모두 벗으시고 디스크 팡팡을 띄워봐요. 옷을 모두 벗으시고 이 가운만 입고 나오세요. 로댕은 치료 수업이라 가운만 입나 보다고 갈아입었죠. 그 남자분은 로댕을 교실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안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은 로댕을 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누드화에 도움을 주실 분입니다. 자, 어서 저기 위로 올라가갖고 옷을 벗어주세요. 그렇습니다. 로댕은 성인 대상으로 하는 미술 치료가 아닌 누드화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미술학원을 찾아간 거예요. 미술학원 선생님은 문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로댕을 누드 모델 신청자로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로댕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이상한 기분에 옷을 왜 벗나요? 근데 그분은 신기하게도 무슨 소리입니까? 자신감을 쌓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아, 우리의 순수한 로댕 가슴속에 뭔가 탁 와닿습니다. 그래, 이게 자신감을 길러서 우울증을 없애는 미술치료구나. 난 바뀔 거야. 난 다시 태어날 거야. 로댕은 용기 내어 가운을 벗어 제끼고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다양한 포즈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앉아있는 상반신 누드라 어떻게 버텼지만 자, 이제 가운을 내려놓고 스탠드업. 로댕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다음 자세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학구열에 불타는 눈빛,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학생들의 말,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중심부에 붙인 나뭇잎을 과감히 떼고 자신감을 뽐냈습니다. 그렇게 로댕은 자신의 별명인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의 포즈부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판을 하늘로 힘차게 뻗은 헤라클레스까지 3시간 동안 다양한 포즈를 선보이며 자신감을 마음껏 뻗냈습니다. 이에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은 열렬히 환호했고 로댕은 힘찬 박수리에 온몸에 전율을 느꼈고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 로댕은 5일을 더 누드 모델로 활약을 했고 저에게 와서 네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았어. 고맙다. 그리고 여기는 수강료도 안 내고 오히려 40만 원을 주더라. 로댕은 아직 진실을 모른 채 그리 우울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치료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김문숙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2건. 8살 딸아이 어린이집 참여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스피드 퀴즈를 한다며 참여한 학부모는 손을 들라더군요. 모두 머뭇거리는데 승부욕이 강한 우리 딸이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요? 아, 승부욕이 대단히 강해 보여요. 그렇게 딸은 스피드 퀴즈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 기준이 쉬웠죠. 딸아이가 단어 정답을 보고 제게 설명하는 건데 제가 맞추는 건데 딸아이 설명이 문제였습니다. 이거 맨매 엄마가 나 때리는 거. 어, 엄마가 널 언제 때렸다고? 어제도 이걸로 나 때렸잖아. 자, 그래 자, 맞아. 그다음
아빠가 늦게 들으면 엄마가 던지는 거. 아니, 엄마가 뭘 던져? 아, 진짜 빨리 맞춰 아빠한테 던지는 거. 베개 주변은 이미 초토화. 문제는 계속 이어졌어요. 할머니 온다고 갑자기 하면 갑자기 엄마가 하는 거. 청소. 엄마가 낮에 아빠 몰래 맥주랑 같이 먹는 거. 치킨. 전 이미 체념했어요. 엄마가 다시 태어나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사람. 남편. 어린이집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저는 퀴즈를 많이 맞춰서 스케치북 3권을 탔습니다. 우와. 권병호 씨께서 보내신 세컨드 사연입니다. 요딴 사연이 모여서 요 책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뿌듯합니다. 보고 있어요. 또 나왔습니까? 한 것이 나왔네요. 계속. 또 나왔습니까? 아니요. 아, 예전에 그 책이에요. 그 책이잖아요. 이게 아직도 이렇게 네. 꾸준히 나왔네요. 책이. 야 뿌듯하다. 자, 권병호 씨. 조회수 18건, 추천수 1건. 3년 전 겨울 병원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월세가 싸서 그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큰 병원이 옆에 있으니까 편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일단 TV가 보고 싶으면 병원 로비에 가서 보면 되고요. 큰 화면으로 스포츠를 볼 수 있으니까요. 경기나 드라마나 뉴스를 그냥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가끔 몸이 안 좋다 싶으면 로비에서 혈압도 한번 재보고 오고요. 병원 지하식당은 가격도 싸고 맛도 괜찮습니다. 그날은 로비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11시까지 드라마를 보고 일어서는데 저쪽에서 이쁘고 청순하게 생긴 아가씨가 자꾸 저를 힐끔힐끔 보더군요. 그는 양쪽 팔에 모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나를 쳐다보지? 하면서 병원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는 나가려는데 그 아가씨가 제 뒤까지 따라와서 말을 걸더군요. 저기요. 네, 저요? 저기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저기 바쁘세요? 혹시 시간 있으면? 아, 예, 시간 맞습니다. 저 정말 시간이 많아요. 그럼 저쪽으로 잠깐만 같이 좀 가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하는 겁니다. 난 지금 헌팅 당한 건가? 세상에는 저희도 이런 날이 오다니. 당장 그녀를 따라 로비 한쪽으로 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 말씀하세요. 제가 좀 팔을 다쳐서 그런데요, 코 좀 파주시면 안 될까? 여자가? 제가 지금 너무 간지러워서 미칠 것만 같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그런데.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녀의 코를 파줬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성스럽게 아주 시원하게. 그녀는 파는 내내 파고 있는데 이제 여자가 계속 말을 했대요. 죄송해요, 제가 팔을 다쳐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말을. 예, 잊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녀는 기쁘고 상쾌한 얼굴로 저에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날 뒤로 매일 저녁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후로 몇 차례 더 그녀의 코를 파줬습니다. 뭐냐. 이제 조금 있으면 그녀와 저 천일이 되어가네요. 오, 우리 이쁜이가 부끄러워할까봐 이름은 못 밝히지만 사랑해 우리 이쁜이. 야, 코파다가 인연이었습니다. 야, 진짜. 야, 대박. 대단하네요. 오. 병원에서 만난 그녀. 얼굴이 이뻤나 보네요. 이뻤대잖아요 아까 뭐. 네. 이쁘고 청순하게 생긴 아가씨가. 그 예전에 우리 사연 소개했던 것 중에. 네. 2층에 사는 사람이 4층까지 막 뛰어 올라와가지고 왜 네, 계시냐고. 근데 팔 다친 사람이 담뱃불 못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해달라는 사연이 있었는데. 그렇지. 이런 경우가 있네요. 코를 파달라고.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코를 파달라고 할까요? 아니 뭐 이런 데다 간지러면 정말 힘들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맞아, 진짜 이렇게 잡고 이거 코를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아니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 저기요. 네. 상상하지 맙시다. 김민철 씨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치원에서는 한두 번 받은 것 같은데 집에선 받은 적이 없었어요. 왜 산타 할아버지는 나에게 선물을 안 주실까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알았어요.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빠 왜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안 주세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왜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산타 할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이제. 다 알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뭔가 잠시 생각하더니 안타깝지만 너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 왜요? 우리 집은 불교잖아. 정확합니다. 그러면 뭐야, 부처님 선물을 줘야지. 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데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날이야. 딴 친구들은 불교 믿는데도 크리스마스를 받은대요. 그게 잘못된 거지. 불교를 믿는데 왜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받아? 그건 그 사람들이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정말 부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에 그럼 아빠 아, 예, 나오네요. 석가탄신이나 선물을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석가탄신에는 그런 풍습이 없어. 그래서 안 주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뭐가요? 부처님이 태어나시는데 왜 네가 선물을 받아? 불공을 드려야지. 아니, 크리스마스 때는 받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지. 부처님이 태어난 날이면 부처님이 선물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면 예수님이 선물을 받아야지. 넌 네 생일날 너가 선물을 받잖아. 왠지 아버지에게 말리는 분이겠지만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네요. 그럼 앞으로 아빠가 석가탄신일날 선물 줄 테니까 대신 네 생일날은 선물 안 받는 거다. 알았지? 아니에요. 그냥 석가탄신일날 선물 안 받고 생일날 받을래요. 생각 잘했어. 그게 맞는 거지? 저는 결국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커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는 그냥 선물을 주기 싫으셨던 거였어요. 그래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 신청곡은 최주영의 그 사람의 생일이었어. 김태영 씨의 사연 축하드립니다. 뭐, 아 뽑혔으니까요. 네. 뽑혔고 그리고 2010년 예. 첫 번째 사연. 그러네요. 네, 사연 그러면 일단 뽑혔고. 축하 빵빨이 올려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뽑히기만 해도 무조건 선물은 나가니까요. 네. 네, 그렇죠. 아 박수도 한번 쳐드릴까요? 축하드립니다, 김태영 씨. 저는 뇌 필터가 없어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가끔 제 마음속에 말이 막 튀어나오네요. 그래서 생긴 일입니다. 저는 마트 식품 코너에서 소고기를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고상해 보이시는 아주머니 손님께서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어느 부위가 가장 맛있어요? 하는데 입냄새가 좀 대단하시더군요. 두엄에 은행을 섞어 드셨나? 저도 모르게 오바이트가 쏠렸습니다. 두엄에 은행. 두엄. 두엄에 은행이 오랜만이네요. 두엄. 두엄이 섞인 비료. 그렇죠. 그런 거죠. 은행 가지고 왔으면 실버란 거죠. 용변들을 이렇게 묵혀 놓는 거죠. 아, 퇴비로 쓰려고. 퇴비. 아. 오바이트가 쏠렸습니다. 저는 꾹 참고 그날 가장 괜찮은 상품을 추천해드렸고 그 손님께서는 기분 좋게 구매해 가셨습니다. 며칠 뒤 그 손님께서 고기에서 냄새라고 너무 질겼어 하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만 손님 이빨 닦고 드셨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뇌에서 입으로 순식간에 튀어나왔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거 알았지만 손님은 당황했는지 그냥 그대로 가버리셨어요. 연신 손에 냄새를 뿜어 맡으시면서요. 손님 죄송합니다. 생각만 한다는 게 말로 나왔군요. 그런 거죠. 그런 네. 분이 있습니다. 자기 입냄새 자기가 맡나요? 모르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맡지만은 네. 음식 먹을 때 그건 아니죠.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전방으로 전방으로 나가니까요. 수도 있어요. 맞바람이 불면 나오겠죠. 네. 밥을 먹는데 히터가 저쪽에서 이렇게 오면은요. 오오 추운 날 아 추워 아 그럼 맞바람이 오면요. 익명을 요구하신 분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봐도 참 못생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소아 아소아 아소아. 심지어 뚱뚱해요. 아소아 아소아 아소아.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해줬어요. 양심 있는 전 거절을 했죠. 야, 친구야 너에겐 참 고맙지만 그 여자분을 위해서 취소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미안해서 못 나가겠다. 하지만 친구는 훗훗훗 괜찮을 거야. 내가 더 미안하다 야. 저는 친구 말을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 깨달았어요. 아소아 아소아 아소아. 하지만 너무 못생겨서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어요. 첫 데이트는 즐겁게 끝났고 전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못생긴 여자라면 사귈 수 있겠어. 나와 급이 맞는 최초의 여자다. 여자와의 데이트 이렇게 재밌다니. 저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영씨 오늘 즐거웠어요. 혹시 시간 되시다면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죄송해요. 다시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수녀가 될 거라서요. 왜 나왔어 근데? 왜 나왔어 소개팅 자리에? 이거는 완전 싫다는 변명인 거죠. 전 잊어주세요. 야 이거 대단하다. 싫다 그러지. 저 수녀가 될 거예요. 태어나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못생긴 여자가 이런 핑계로 저를 되짜놓다니.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며칠 몸져 누웠습니다. 심지어 소문까지 나서 친구들 사이에 놀림을 받았죠. 전 복수를 다짐했어요. 1년 동안 죽음의 다이어트로 27kg를 빼고
약간의 튜닝도 했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주선해준 친구에게 내가 남자인 건 비밀로 해서 다시 한번 그녀와 소개팅을 내가 그 남자인 걸 비밀로 해서 다시 한번 그녀와 나 여자로 수술한 게 아니에요. 여자로 튜닝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녀와의 소개팅을 하게 됐어요. 저는 잘생겨진 자신감과 그녀에 대해 미리 얻어둔 정보로 더욱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도 즐거웠는지 저에게 먼저 애프터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내일 또 볼 수 있을까요? 이것 봐라, 수녀가 된다더니. 딱 걸렸어. 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저는 스님이 될 겁니다. 진짜? 와. 아미아비타불 관세음보살. 그런데 하영 씨는 아직도 수녀가 안 되셨네요.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약한 복수였어요. 더 강력한 복수를 위해서 그녀에게 더 깊은 감정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죠. 절 완전히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데이트를 했어요. 정성을 다해서 매일매일 만났더니 끝내 그녀는 완전히 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결혼해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전 이미 그녀의 노예가 돼 있었어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가 임신을 했어요. 형님들 축복해 주실 거죠? 저희 아가의 태명은 용서입니다. 용서. 그녀는 아직도 그 용서의 뜻이 뭔지 몰라요. 결혼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아사 아사 아사. 에러 에러 에러.